빠방하이. 여행 앞을 태국, 특히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데요. CNN이 선정한 최고 음식 TOP50에서 태국 음식이 1위를 차지했을 정도이죠. 똠양꿍, 쏨땀도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신기한 음식 문화도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태국의 음식 문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태국의 놀라운 음식 문화 TOP5 시작하겠습니다.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동양 음식 태국 요리. 맛도 맛이지만 태국 음식엔 확실한 특색이 있습니다. 우선 향신료가 엄청 강한데요. 있던 입맛도 달아나게 만드는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일까요? 입맛을 돋궈주는 향신료, 소스를 마구 뿌리죠. 태국 요리는 소스가 단다는 말이 있을 정도. 태국 요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템, 이건 크록입니다. 양념을 짓이기는 절구인데요. 이걸로 여러 향신료와 재료를 한데 넣고 소스를 만드는 거죠. 신맛, 짠맛, 단맛의 라스트팡으로 매운맛. 이 네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향신료만큼이나 과일을 많이 쓰기로도 유명한데요. 신기한 태국 음식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망고 요리. 맛있기로 유명한 태국 망고. 태국에서는 먹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무려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것. 이러면 단짠 효과가 더해져서 단맛이 더 강하게 나고요. 염분도 보충할 수 있어서 탈수 증세를 막아준다고 하죠. 소금뿐만 아닙니다. 설탕, 새우젓, 심지어 고춧가루도 뿌려 먹는다고. 이렇게 먹는 게 질린다고요? 그럼 밥에 올려 먹으면 됩니다. 네, 이건 무려 망고밥. 태국의 국민 음식입니다. 찰밥 위에 코코넛 시럽을 듬뿍 뿌리고 그 위에 망고를 얹어 먹는데요. 식당, 길거리 어디서든 쉽게 맛볼 수 있다고 하죠. 밥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디저트로 먹는다고 하네요. 둘째, 바나나 요리. 코코넛 밀크에 잘 익은 바나나를 풍덩 소금을 넣고 푹 끓여줍니다. 이것도 극강의 단짠 조합이라고. 바나나 잎 요리도 있습니다. 호목빌라는 바나나 잎에 생선살을 다져놓고 쪄낸 요리인데요. 고수와 코코넛 밀크, 여기에 생선까지. 어떤 맛인지 상상이 안 되네요. 셋째, 태국식 대통밥. 파오람은 대나무 속에 찹쌀과 코코넛 과육을 넣고 만든 요리인데요. 우리나라의 약밥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넷째, 육포튀김. 소고기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태국인들. 대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엄청 좋아하는데요.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서 며칠간 햇빛에 말린 후 튀겨주면 쫀득하고 고소한 게 별미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돼지 껍데기 튀김. 돼지 껍데기를 두 번 이상 튀겨내서 바삭바삭한 식감인데요. 그냥 먹기도 하고 쌀국수에 고명으로 올리기도 하는 인기 간식입니다. 한번 뜯으면 한 봉지는 순삭이라고. 똠양꿍 같은 음식은 호불호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태국에서 꼭 가야 하는 곳, 바로 편의점. 일본 못지않게 맛난 게 많다고 하죠. 태국의 대세 편의점 브랜드는 세븐일레븐. 거의 음식점이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토스트 코너입니다. 샌드위치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걸 바로 구워주거든요. 가격은 하나로 1,000원대로 초저렴. 기본템 햄치즈 토스트는 물론 피자 토스트, 바나나 크림 토스트, 크로아상 토스트, 딸기 크림치즈 토스트, 참치호박 토스트 등 1일 1토스트는 필수라고. 커피도 직접 만들어주는 편의점이 많은데요. 커피도 커피이지만 밀크티도 꿀맛이죠. 한국에서 보기 힘든 간식거리도 많습니다. 버블티 아이스크림, 버블티 초콜릿, 두리안 커스터드빵, 옹옥수수.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식용곤충.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와? 딸기맛 환타도 한 신기함 하는데요. 태국에서 딸기맛 환타 수요가 넘치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이 신당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붉은색 환타, 귀신에게 바치는 붉은피 대체품입니다. 원래는 산재물을 죽여서 바쳤는데 이게 법으로 금지되면서 대신 피를 연상하게 하는 빨간색 음료로 대체하는 거죠. 소름. 즉석식품의 대가인 태국 편의점답게 도시락도 남다릅니다. 레드카레 치킨과 바질 치킨 라이스, 파타이도 음식점에서 사먹는 수준의 퀄리티고요. 게살볶음밥, 카레 라이스, 밥버거, 오믈렛까지 그것도 직접 만들어줍니다. 네, 편의점에서요. 기본적으로 밥과 함께 제공되고 원하면 소시지나 햄 같은 토핑도 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태국 편의점 알바는 극한 직업이겠네요. 술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 태국은 어떨까요? 불교 국가인 태국은 술에 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오전 11시부터 2시, 오후 5시부터 12시. 그 외의 시간엔 술을 판매할 수도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불교나 왕실 관련 기념일엔 하루 종일 금지, 선거 전날에도 금지, 제한도 많죠. 그럼 태국인들은 술을 거의 안 마시겠네요? No, no. 동남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신기한 음주 문화도 정말 많죠. 태국인들은 맥주에 얼음을 타먹
먹는다는 거 아셨나요? 워낙 날이 더우니까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는 겁니다. 얼음이 녹아서 연해진 맛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물론 이렇게 약한 술만 마시는 건 아닙니다. 태국의 국민술 생솜, 태국어로 달빛이란 뜻인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로 타이 위스키라고도 불리죠. 생솜의 도수는 무려 40도. 그냥 마셨다간 황천길 갈 수 있습니다. 칵테일처럼 에너지 드링크, 탄산수, 콜라 등이랑 섞어야 한다고. 다만 너무 섞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생솜, 바스켓, 생솜, 얼음, 음료수를 양동에 콸콸콸 부어준 후 인원수대로 빨대를 꽂으면 마무리. 이게 들고 다니는 폭탄주 생솜 바스켓이죠. 양동이를 다 비울 때쯤엔 길바닥에 누워있는 게 국룰입니다. 나눠먹는 폭탄주 문화, 호시국 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한때 태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나온 게 1인용 생솜 바스켓. 이건 각자 마시는 걸 권장하는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소맥은 귀여운 수준이네요.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프랜차이즈이지만 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메뉴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맥날! 태국 맥날 하면 꼭 먹어야 하는 건 콤파이입니다. 옥수수의 고소함과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의 조화로 시그니처 메뉴가 됐죠. 얘 옆에서 사와디캅 하면서 사진 찍고 콤파이 먹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이외에도 파인애플 파이, 치킨 햄 까르보나라 파이, 그린커리 파이 등 독특한 파이가 많죠. 고기와 바지를 볶은 요리인 파크라파오, 가장 대중적인 태국 음식 중 하나인데요. 맥날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치킨과 매운 바질 소스를 끼얹은 밥과 함께 나오죠. 이렇듯 태국에서는 어딜 가나 밥은 필수템인데요. 버거킹에도 밥 메뉴가 넘칩니다. 뭐? 치밥은 기본이고요. 이건 그릴드 포크와 스티키 라이스, 찰밥에 떡갈비 먹는 느낌이라고. 이건 뭘까요? 블랙핑크 버거. 각각 블랙과 핑크색 번호로 발렌타인 기념 한정 판매했는데요. 누가 봐도 블랙핑크인데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죠. 로고만 봐도 충분히 노린 것 같네요. 다음은 KFC. 태국 KFC 인기 메뉴는 라이스볼입니다. 밥 위에 치킨, 똠얌 소스, 양파와 고수가 올라갔죠. 이건 인기 메뉴 치킨콘. 와플콘 안에 치킨과 매운 소스를 끼얹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고 중독성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맥날에도 밥 메뉴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직원이 열심히 퍼내고 있는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는데요. 군침 닦으십시오. 대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이게 버젓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9일 태국이 대추 합법화를 발표한 건데요. 놀라운 건 일반인도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판매도 쌉 가능이죠. 정부가 나서서 10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아직 전자담배도 불법인 태국, 사범도 사형까지 받는 나라인데요. 이미 복역하던 수감자도 4,000명이나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입니다.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데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자 시트기를 쓴 겁니다. 이 결정으로 향후 3년간 13조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죠. 여전히 피우는 건 금지이지만 이걸 접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식당, 야시장, 길거리 할 것 없이 음식에 첨가하고 있는데요. 튀김, 토스트, 스무디, 팝콘, 스테이크, 샤브샤브, 아이스크림, 심지어 오마카스까지. 와! 이쯤 되면 생기는 질문. 태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대한민국. 한국인에겐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정말 모르고 실수로 먹는다면요? 의외로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일단 이게 들어간 음식은 가격이 더 비싸고요. 식당마다 홍보를 엄청 해서 모르기가 힘들죠.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간판이나 메뉴판을 잘 보십시오. 푸른 잎이 있다면 그 메뉴인 거라고. 그래도 걱정된다면 주문 전에 빼달라고 요청하면 오케이. 외워야 할 단어가 고수 말고 하나 더 늘었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중국 음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크르트!